뭐 신전같이 돼 있어. 와, 이 던전 같은 곳에 들어왔습니다. 우와, 뚜꾸뚜칸 여기 있어. 뚜꾸뚜칸. 와. 여기 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총. 이거 진짜 보이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여기 주변에 있는 쥐들 잡을 때 쓰는 총이래요. 진짜 총. 와. 역시 수리남. 와. 저 오픈이 찍고 나서 왔는데 지금 핑크 한 마리를 잡아오셨어요. 와. 이게 무슨 핑크토지? 이게 그 아마조니카 핑크토일 것 같은데. 와, 되게 이쁘죠? 여기는 되게 흔하다고 해요. 여기 심지어 여기서는 이제 여기는 이제 스켈레톤 타란툴라도 있는데. 와, 다시 잡아먹어야겠다. 어디서 잡은 거지? 여기가 바로 수리남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맛있는데. Can you try? No, never. Never. 그냥 집에서도 타란툴라 나오는 곳입니다. 아이, 수리남 오긴 참 잘했다. 아, 맞다. 정부르는 아침마다 커피 먹는 남자였지. 야옹아. 하이. 뭐 신전같이 돼 있어. 아, 벽이구나, 그냥. 와. 그 1회차에 저희가 할아버지네 갈라 있는데 할아버지가 피곤하셔서 일 때문에 바빠서 못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경하러 왔습니다. 와, 진짜 어머니가 앵무새 기르고 할아버지도 새 기르고 파충류 양서류 이제 수출하시고. 그러니까 생물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여기 청건강 홍건강 계속 있어요. 아, 와, 이거 문도 이거 진짜 이쁘네. 와. 그리고 저기 이제 할아버지가 오셔서 문 열어주시러 왔는데 여기 진짜 자연 무한수요. 아, 이게 뭐 있을 것 같아. 악어 나올 것 같아. 이게 물고기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진정한 문 무한수요. 콘크리트로 막아놓고. 와, 이 던전 같은 곳에 들어왔습니다. 스파크넥. 오, 엄청 비싸대. 3,000달러. 지금 굉장히 비싼 새라고 하고 이름이 스파크넥 버드라고 합니다. 자, 번식이 정말 어렵고 여태까지 알 하나 받았다고 하시네요. That's here. 오, 이거 비둘기다. 여러분들, 요거는 그 우리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그냥 산에 이제 맷비둘기라고 있잖아요. 그 비둘기가 여기 있어요.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냥. 어, 얘네 또 왜 그래? 안녕? 할아버지가 얘기하면 와야지. 아. 와, 그리고 여기에 또 어떤 새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브리딩 하고 있대요. 이게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번식을 해서 약간 분양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특이한 새들이 있고. 우와, 뭐야? 얘도 되게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와우. 정글 칠면조? 아하하. 아, 들어가도 된대요. 얘가 지금 암컷인데 지금 눈이 하나 장님이라고 하시는데 진짜 엄청 큽니다. 진짜 특이하게 생겼어요. 우와, 머리에 파마 있어. 와, what is the name? 파코. 파코. 와. 지금 저기 보면은 이 식물들이랑 해서 진짜 작은 자연을 그대로 넣어놨고 이런 데는 이제 쉼터이다 알도 낳고 하나봐요. 우와, 오, 진짜 알랐어. 대박. 와, 알 색깔이 파란 색깔이야. 와, 약간 그 한국으로 따지면 청란이네. 네. 그 닭도 청란 낳잖아요. 네, 와, 할아버지 번식 잘하신다. 정글 치킨? 아, 이게 정글 치킨이구나.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다. 그니까 그 토종 여우도 이제 그 노란 바스켓으로 번식 사례가 있잖아요. 이 아저씨도 그냥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죠? 네. 아, 1세대 분이더라고 하시니까. 네, 1세대. 수리남 1세대 번식하시는 할아버님이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새들이, 그냥 일반 새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 수리남에 있는 토종 새들인데,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아, 얘네 따라다니면서, 우, 시끄럽네. 약간 키새 같지 않아요? 약간
기지개 같아 얘가 하는 행동이. 야 너 왜 목에 물 소리 내는 거 그 하수구에서 물 빠지는 거. 응? 응? 이 친구가 근데 할아버지 뭐야? 우와 토코토칸 여기 있어. 토코토칸. 와. 그 한국에 여러분들 그 토코토칸을 이제 브라질이나 남미에서 수입이 수출이 안 돼가지고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면은 될 수도 있겠어요. 합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와 토코토칸을 여기서 볼 줄 몰랐네. 와 얘가 진짜 정말 건강해 보였는데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어쩔 수 없이 좀 살짝이 너무 작아요. 그거는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 할아버님이 그렇게 해오시던 거니까 뭐라 할 순 없고 그냥 구경 왔으니까 그렇게 봅시다. 와 얘 약간 얼굴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얼굴만 봤을 때는 약간 독수리예요. 네. 얼굴만 봤을 때는 정면으로 보면 진짜 멋있다. 머리도 윗부분만 뽀글뽀글해가지고 네. 와 그리고 진짜 이쁜 새가 있는데 여러분들 와 파란 색깔이에요. 진짜 찐블루 목 색깔은 보라 색깔. 와우 역시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라고 수리남의 이제 1세대 새 키우는 할아버지. 우와 빨간색 봐봐. 펌파두. 우와 얘도 진짜 예쁘다. 진짜 여기 볼 수 있는 게 너무 영광이다. 와 그리고 얘 너무 귀엽다. 마네킹이라고요? 마나킹. 아 우리나라 약간 생김새로 보면 약간 뱁새 형태네 살짝. 그리고 얘는 우리나라 집박구리처럼 생겼어요 약간. 이 많은 생물들을 이 할아버지 혼자서 관리하니까 바쁘신 거죠. 근데 보면 끝이 없고 한번 봅시다. 아 시즌이 아니래. 아닌데도 이렇게 많아요. 우와 뭐야 이거. 여러분들 저 이거 진짜 처음 봐요. 이 토코토칸 친척 같아요. 우와 진짜 멋있게 생겼는데 약 토코토칸이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어요. 네, 근데 크기는 작아요. 얘네도 되게 특이하게 생겼는데 제비처럼 생겼는데 덩치 크고 목에 빨간 색깔이 있는데 너무 이뻐요. 그래 나중에 죽은 주인 만나서 잘 날라라이. 와 쟤 진짜 엄청 크다. 와 토코토칸 여러분들 근데 길들이면은 그래도 조금 사람 따르거든요. 와 쟤 진짜 너무 이쁘다. 그 약간 비현실적으로 생겼고 어떻게 얘네를 잡아왔을까. 이 수리남 현지에서는 실제로 이거를 다 잡는데요. 그리고 옆으로 가면은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 할아버지는 그때 얘기했을 때 모든 종을 네 모든 동물들을 다 하는 딜러 1세대 딜러라고 그랬어요. 모든 걸 한다 했죠?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다고. 아 맞다 제가 듣기로는 1세대고 아무도 안 할 때부터 해서 수백억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 닭이다 아시죠? 여러분들 여기 닭이 있습니다. 아, 브라마처럼 생겼는데 너무 이쁘게 생겼어. 죄송해요 여러분들. 와 진짜 수십 년을 한 그런 곳이라서 조금 분위기가 좀 이끼랑 이런 게 해서 좀 노후된 느낌이 있는데 그냥 그런 느낌 자체도 뭔가 역사가 있는 느낌이에요. 여기는 원숭이가 있다는데? 아 이게 수입박스 그거구나. 수출박스 그런 것들. 야 여기는 또 다른 공간인데 오 토끼도 있네. 토끼가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좀 신기하다. 닭 종류가 있고 얘는 칠면조다. 와 병아리들도 있네. 자연부화 시켜서 이렇게 키우신 건가 봐요. 엄청 많아. 와 이 새는 무슨 새인지는 모르겠는데 색감이 엄청 파랗습니다. 보이시나요? 가만히 있질 않네 애들이. 근데 얘가 색깔이 뭐 7개의 색깔을 막 섞여서 되게 이쁘다고 하는데 지금 역광이라서 너무 아쉽네. 와 원래 할아버지가 그 아쿠아리움 열대어들도 하고 막 그랬었대요. 그래서 막 브라질이랑 미국에 이제 40년 전부터 계속 이제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동물들만 하고 다른 건 안 하신다고 하시네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힘이 드신다고 하고 원래 예전에는 직원이 40명이나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큰 회사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드라이브 스루로 음식을 사서 아침을 먹을 겁니다요. 아 로띠 인디언. 어 생각보다 양이 묵직하네. 카레랑 또띠아 딱 그 맛이다. 너무 맛있다.
감자 들어가 있고. 여기가 릴리 마을이라고 작은 도시래요. 근데 굉장히 좀 평화롭고 좀 귀엽고 아담하면서도 분위기가 좀 좋은 느낌의 마을입니다. 여기 삼촌이랑 할머니 네. 해가지고 여기서 50년 동안 그 과일 장사하셨대요. 신기하다. 지금 따먹으려고 가위 주셨거든요. 네, 주변 산책하면서 과일 찾아서 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야생에서 파밍해서 먹기. 와, 여러분들 저희 뷔페 가면 있는 그 람프탕 그냥 열려 있어요. 아, 이건 이쁘다. 아니 이런 거 어디서 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체험 농장이 아니라 그냥 가족분들이 이렇게 드시니까 아, 우리도 먹자. 제가 이런 식으로 초대해 주셔서 온 건데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 어머님이 키우신 거예요. 그럼 바로 먹어도 되나? Thank you. 와, 그 바다에서 물고기도 바로 잡아서 회 썰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바로 뜯어서 먹기. 야, 신기하다. 과육이 아주 그냥. 와, 이거 따서 먹으니까 맛있는데? 바로 따서 그냥 먹어야지, 그냥. 와, 맛있다, 진짜. 와, 여기 수리남 아주머니들은 기본적으로 이 식물에 대한 그 사랑이 좀 큰 것 같아요. 오! Beautiful? Beautiful. 오! 먹을 게 많대요, 여기 돌아다니면. 어, 옐로우야, 람부터니. 향이 요산한 향인가? 와. 모르겠어요. 향은 뭔가 지금 향이 계속 나거든요. 바람 부니까. 근데 아카시아 향 같은 게 나는데? 네. 람부탄? 네. 와. 옐로우. 오. It's the same but different color. 안에 색깔 똑같다. 와. 여러분 처음 봐요, 저. 이게 이렇게 아이고. 아, 내 얼굴 찍고 있었는데. 아, 이게 보이세요? 망고스탄. 여기서 망고스탄이라고 하네요. 크기가 지금 작거든요. 그래서 이거 먹을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니에요. 파밍 실패. 사연씨 그 말라리아 약 했어요? 장티푸스 약 그거 다 맞았어요? 황열 맞고 왔어요. 그냥. 황열만 맞았어요? 네. 큰일 났네. 곧 폐사하시겠는데. 그냥 망고스탄 떨어질 거 한데 지금 시즌이 아니어서 생각보다 없다고 하네요. 아까는 이제 여기 많을 때는 꽉 찬다고 했는데 없어요. 먹을 게. 그리고 여기 이제 벌레 엄청 많을 것 같잖아요. 여기 아마존이거든요. 여기도 하나에. 근데 없어요. 깔끔하네요. 우리 팀 형이 Be careful. 아! 아하! Good idea. 아, good, good, good. 자연산 망고스틴을 따서 파밍해서 먹어보자. 어떤가요? 어, very delicious. Yes. 어, 그럼. 진짜 달라요. 아, 근데 여기 수리남이 진짜 정말 뭔가 열악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시설 굉장히 좋고요. 청결하고 좋습니다. 물론 좀 노후된 건물들은 많지만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을 보면 좀 평화로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인프라도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잘 돼 있고. 맞아. 시설이 생각보다 열악하진 않아요. 어, 생각보다 훨씬 네. 좋아요. 그 야간에 자는데 시원했어. 야, 여기 람프탄은 진짜 크네. 안에 과일 따 먹으려고 이것까지. 어이구, 어이구. 한 명씩. 네. 애들 따라와요. 지금 땅에 있는 거 어떤 거 파밍했거든요. 근데 이게 먹어보니까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와, 그리고 발견한 바나나가 있고 아까 용과도 있었거든요. 바나나 이때는 굉장히 떫어서 못 먹는데 이거를 이제 불에 익혀서 먹거나 노랗게 익으면 먹을 수 있습니다. 오, 뽑으니까 땅콩 나온다. 와, 오 진짜 우리가 먹는 땅콩. 오, 우리가 먹는 땅콩이 나왔어요. 땅에서 씻어서 한번 먹어볼까? 이게 뿌리에 자라요, 땅콩이. 여러분들 좀 신기하게. 네, 까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아직 안 익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번 편은 바로 자연에 있는 바다 거북이를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오, 여기 구덩이가 이렇게 있네. 와, 와, 장수 거북이다. 와. 유시?